ラジオ。オルバネトルサチキンやオルドあーチャーシャニーシャシャクですか。あ、제가그중간에한지금두달전좀쉬었는데그게뭐일단뭐만들아기로만들던컨텐츠가좀뭐라고할까요거의센서도웬만한거는좀다하는것같더라고요지금오늘도원래하려고이것저것뭘할까좀생각을좀해봤는데찾아보니까는뭐웬만한거다했더라고요웬만한거다한것같고보니까는제가모터종류모터종류를좀안한것같더라고요서버모터그다음에뭐 DC 모터샘모터모터종류를좀안한것같은데다음시간부터는제가한번모터조종을좀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이후에는아두이노말고좀확장돼서아두이노를이용한서브모듈뭐라고해야되지호환모듈들이있거든요그런거를한번좀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어차피뭐다다룬거는거의똑같겠지만그런거좀다뤄보도록하고요제가또그리고이사를했습니다이사를하고지난두달간좀많은일이있었어요많은일이있고그러다보니까제가개인적으로좀야무진취미생활이다보니까방송을못하는감이좀있네요앞으로는시간날때마다한번제가쭉방송을할수있도록한번노력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오늘준비한거는바로도트매트릭스입니다도트매트릭스인데사실원래도트매트릭스라고하면요렇게만원래는생겼거든요요렇게만원래생겼는데여기에지금보시면은보이실지모르겠는데MAX7219라는 IC 가달린모듈이거든요이모듈에이원래는도트매트릭스의각핀들을다제어해줘야되는데이모듈에지금이렇게도트매트릭스를장착하게되면시리얼로제어를할수가있어요어떤어시리얼로제어를하냐면VCC 그라운드 B 데이터인 D 인 CS 그다음에클럭 CS 는칩칩셀렉트라는약자인데모듈이이거말고여러개연결할때면요걸로사용하게되는것같아요일단은그렇게해서다섯개핀으로제어를할수가있고요도트매트릭스가뭐냐면말그대로예요보시면은요각각하나하나의원들이다 LED 돼요다 LED 고아스티커도그냥떼어버려요다 LED 고그 LED 들을오늘분실에서어떤특정한문자를만든다든가그림을만든다든가그런문자작을시킬수있는그런것들이다자그러면일단은아두이노랑연결해야되니까연결해보겠습니다날씨가너무추워가지고죽겠네요그리고보니까는요즘감기가완전히유행이고 AI 까지난리죠지금난리인데어쨌든다들감기조심하시기바랍니다자자일단은연결을했습니다연결했고아두이노랑어떻게연결해야되는지한번알아보도록할게요일단은이렇게해서검색을해야되는데검색을어떻게하냐검색을어떻게하냐아두이노도트매트릭스7219라는걸로하면그유명한하드카페월드가나오죠하드카페월드가나오고보시면은
여기 연결 방법이 나와요. 요대로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사실 저도 지금 도토리드리스를 동작을 시켜보진 않았어요. 처음 하나 걸어서 저도. 근데 어쨌든 이왕 할 거, 해볼 거, 한번 테스트 해볼 거, 방송 화면에서 해보자. 가지고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아두이노 다루지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VCC는 도토메트릭스의 VCC는 5V 연결하고 화면을 알아보니까 어두운 것 같네요, 느낌상. 비디오 옵션은 가마를 좀 올려서 노이즈 수습을 나란히 하는데 어두운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VCC는 5V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랑 연결하고 하고 이거 보고 많이 쓰던 거라 설렁설렁해요. 그 다음에 D는 D12번 아두이노의 8, 9, 10, 11, 12번 그 다음에 CS 칩 셀렉터 키는 D10번 칩 셀렉터 키는 아마 하야 로우가 걸려있으면 무조건 번쩍은 한 걸 텐데 일단은 D10번에다가 연결을 해볼게요. 코드랑 뭐 나중에 보고서 굳이 D10번에 연결을 안 해도 될 수 있을 거다. 핀 안 나올 거니까 나는 클럽은 D11번 D11번이라 D11번을 다시 바꿔볼게요. 클럽은 D11번 네 연결을 했습니다. 짜잔 지금 연결됐죠. VCC는 5V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D2는 D12번이 D는 D12번 핀, 그 다음에 CS는 D10번 핀, CS는 D10번 핀 됐고, 그 다음에 클럽은 D11번 핀. 연결은 절차됐습니다. 자, 연결됐으니, 저는 연결. 저는 연결하자마자 들어오네요. 둘이. 원래는 안 들어오는 건가? 뭐 어쨌든 커졌다 켜졌다 꺼졌어요. 제가 아두이노에다가 뭘 프로그램을 넣어놔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꺼졌습니다. 그다음에 아두이노와 넥스 729 직관광신의 SPI 인터페이스 클럽이라는 데이터 라인이기 때문에 SPI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그도 있고 저쪽 그리고 저랑 쪽쪽 다른 모드를 쓰네요. 제가 사용하는 모드로 좀 특화가 되는 모드인 것 같아요. 아 라이브러리 세 차례가 나와 있네. 일단은 제가 라이브러리를 따라서 해보죠. 일단은 LED 프린터리스 아두이노에서 지원하는 루트메트릭스 라이브러리가 있네요. 아닌가? 지금 여러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아다다프트에서도 이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나 봐요. 이거는 맥스 7.1 이후 그 쓰는 게 아니네요. 이건 그냥 생 연결하는 건데 그러네요. 원래는 이렇게 지금 각각의 그 도토메트릭 핀마다 하나씩 자기가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사용한 도토메트릭스는 RGB 도토메트릭스네요. 이쁘긴 이쁘네요. 이쁘긴 이쁘고 RGB 도토메트릭스라서 그런가. 저도 RGB 도토메트릭스 하나 사긴 샀는데 뭐냐면 디스 소리는
컨택트 컨디션 소프트웨어 대전자 소프트웨어 백스 지지리고 블라블라블라 요거 써서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참 힘드네요. 일단은 맥스 719 그 아두이노 툴에서 이제 적어볼게요. 아두이노를 실행시키고 스케치 치료를 했습니다. 아두이노 스케치 치료를 넣고 그다음에 툴에 라이브러리를 늘려서 있어 그라운드 걸었는데 계속 쇠쇠네요. 일단은 퇴진 상상으로 놓고 일단 쓸데없이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있는 거 있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있으면 가져가세요. 이게 제 최선이니까 일단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제에서 쭉 내려오면 폐쇄수 12프로 한번 해볼게요. 예제를 한번 열어서 16-30이지만 저희가 쓰는 건 16-16이지만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폐쇄수 RGB 16-30 루트메트릭스라는 거 한번 열어보고 원의 신시 RGB 컬러 내가 원하는 건 뭐냐 안에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되네요. 말은 맥스 모직인데 일단 핀 영역을 또 넣고 달라요. 소속을 구글 검색해야 되네요. 검색해야 되나 할 수 없네요. 715를 사용한 지금 AB 다이얼로리 LED 컨트롤 715 썼다고 합니다. 라라라 더 제 사용시신 라이브러리가 제일 좋은데 사용시신 라이브러리가 실제 나오셨다는 어떤 건 그냥 그 딴데스 라이브러리가 있으면은 그거 가져다 써야겠네요. 가져다 써야 될 것 같고 튜토리얼 715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715가 별거 없어요. 지금 이거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시리얼 도메인 뭐 클럭 시리얼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맥스 7 1 9를 거쳐서 시리얼로 데이터를 쭉 써주면
요게 패러럴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순서대로 도트매트릭스에 들어가는 그런 원리가 되겠어요. 심심하다죠.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비슷한 거, 지금 비슷한 거 쓰고 있어요. 비슷한 거 쓰고 있고, ADB 컨트롤이라는 라이브러리 쓴다는 거. 걸려들었어. 핀 1번이 데이터 타입. 핀 13번이 지금 클럽. 핀이죠. 연결하게 다 하지 않고. 어쨌든, 이거 지금 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아까 ADB 라이브러리였나? ADB 컨트롤 다, 이라는 헤더 라이브러리인데, 핫카페 월드에서 쓴 게 어떤 라이브러리인지 한번 보여줘. 이름이 좀 다르네요. ADB 컨트롤.ms인데, 그러면 저희는 새로운 걸 썼죠. 쓸데없이 새로운 걸 가져가시면, 오, 강제자 있다. 강제자 찾았어요. 찾았어. 아, 이것도 연결될 수 있겠다. 이거 되네. 공식 패드를 가져가네. 아, LED 컨트롤이라고 보이네. LED LCD 대용 매트릭스. LED 컨트롤을 좀 있다. 이게 뭐네. 아, 근데 포트가 왜 이렇게 길어? 아, 도트매트릭스가 LCD랑 동작점이 깎아서 지금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동작을 시키는 것 같아요. 동작을 시키는 거고, 뭐 나쁘지 않네요. 사실 이걸로 하면은 파리파리보다 짱짱이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땅을 걸 수 없게요. 지금 아니 무슨 사용이 나와 있어야 내가 저절로 이걸로 안 가지고. 아, 이거네. 아, 그거 이거 썼어. 아. 저희도 이거 썼었죠. 저희도 이거 라이브러리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론에서 다운로드 지지. 가능하면 오늘 문자를 찍고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일단 나는 문자를 찍지 않고.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좀 껐네. 아토이도를 시작해서 라이브러리 방금 다운받은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할게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지금 뭐랄까 그 덤덤덤덤 되고 있어요.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처음 하는 거예요. 또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한 번도 안 알아보고 지금 하고 있어서 도트 매트릭스 자체는 알아봤는데 지금 아두이노 저 모듈을 제가 처음 다뤄보는 거거든요. 아까 또 LED 컨트롤이라고 했다. LED 컨트롤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LCD 대용 매트릭스를 열어볼게요. 일단은 열렸습니다. 열리고 일단 색상은 코드를 좀 지워볼게요. LCD 컨트롤은 좀 일단은 코드고 데이터 22번 한번 확인. 뜨끈뜨끈하네요.
VCC 크럼프 데이터 2 주황색 시미피 그 다음에 클럭이 실버빈 클럭이 실버빈 막았고 그 다음에 로드 여기 CS로도 되는데 여기 10번 핀 여기 있습니다. 로드도 또 이거는 나중에 봐야 일단은 연결은 적절하죠. 연결은 적고 그거를 지금 그 LED 컨트롤 요 라이브러리의 클래스를 생성해서 12번 그 다음에 1번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1번은 연결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이미 일단은 연결했습니다. 아까 외국 어디 들어갔을 때 그거 같던 건데 이거였나? 아 이거 이거네. LED 컨트롤 중 HC 로드가 CSP 말이에요. 여기는 설명이 좀 잘 나와있네. 1번은 뭘 몰라? 일단은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저 1이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헛떡떡해서 여기서 좀 봐야 되네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1로 돼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해봅시다. 한번 다음에 딜레이 타임 100 업데이트 디스 레이 100에 되고 그 다음에 셋업 초기화 셧다운 셋업 디스 라이트니스 미디움 밀류 클리어 디스 레이 그 다음에 캐릭터 디스 미디움 뭔 소리인지 모르겠음. 자, 루프문 라이트 아드리노 매트릭스 로 컬럼 싱글 일단은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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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뭐 상관할 필요 없었다고 쓸 때도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꿔가지고 컴퓨터를 찍는 거죠. 아, 이거 그래도 있었어. 이렇게 되네요, 글자가. 보이시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A, R, P, U, I, N, O. 근데 왜 문자가 꺾는데 될 거죠? 일단은 뭐 도트매트리스가 찍히는 것 같아. 찍히는 것 같고 그러면 뭐 다른 거를 일단 뭐 방식은 지금 여기 뭐 나와 있는데 set LED local true. 셋 LED라는 그 되나요? 그다음에 뭐 다 이런 식이죠. 셋은 로 A 제로 A 제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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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뭐야 뭐야. 1,2,3,4,5,6,7.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6x16이었는데 8x8이었는데 그러면 7 7 아... 이거 얼마나 녹화를 하나 거의 한 시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좀 길게 하더라고. 아 됐네요. 찍혔어요. 좀 길게 하더라고. 필요한 거 하나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자 그러면은 H세대 내리기 이걸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찍을 수 있는 거 알겠어.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 내리기가 안 찍겠게 한다는 얘기인데 내리기를 쓰나? 뭐 예상대로 맞죠. 예상대로 맞고 세대 내리기가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세대 로그나마 세대 컨셉이죠. 자, 자, 세세로 그 다음에 세세 칼러 요거는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일단은 세세로 한번 해볼게요. 0번째 매트릭스 저희 하나밖에 없으면 0번째 매트릭스에 로우로 찍는데 문자로 쓰는 거 원래 다 로우로 써 그러면 이걸 변경할 일이 있다는 거야. 뭐 어쨌든 B 이거 뭐 이게 잘만 썼나만 아 이거 변수로 썼구나. 변수로 아 여기서 변수로 써가지고 썼네요. 그러면은 저희는 0번째 줄 저도 0번째 줄에 0x 01 첫 번째 로의 첫 번째 예리를 시켜보고 있어요. 찍혔어. 그러면 반대로 찍으려면 80을 찍어주고 그렇죠. 쭉 간단하네요. 간단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찍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줄은 1이 되겠죠. 두 번째 1을 그래서 뭐 간단하게 쓰면 첫 번째는 매트릭스 첫 번째는 매트릭스를 항상 보고 매트릭스 넘어. 두 번째는 루 넘어. 세 번째는 에디비 넘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밑에도 똑같네요. 그럼 밑에도 똑같죠? 여기는 이 도트 매트릭스라는 게 점이 여러 개가 있으면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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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보고 어차피 두 개의 그림은 저희가 그냥 똑같은 그림이죠. 근데 뭐 어쨌든 그러면 얘는 아 일단 세를 써서 얘는 0번째 줄에 1번 찍었죠. 그러면 얘가 1번이 어딘지 한번 봅시다. 0번째 줄에 똑같은 데 찍었지. 그럼 예상대로 똑같은 데 찍네요. 대신에 얘는 1을 하면 오른쪽으로 가죠. 플랫폼이니까. 여기가 이제 찍히겠죠. 예상대로 찍히네요. 약간 뭐 아깝게 세븐은 여기가 찍혔는데 얘는 여기가 찍히죠.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찍는 게 정도예요. 사실 동시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콘트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콘트가 만들어지게 바로 식으로 만들어지면 노를 가져다 쓰고 이런 컬러로 만들어지면 맞나? 아, 약간 적적이. 열과 행. 로우가 세우고 컬러룸이 가로예요. 맞죠? 그럼 컬러 로우가 세우고 그 다음에 컬러룸이 가로 맞죠? 일단 동시에 얘기를 하면 로우는 지금 여기가 찍히겠죠? 여기가 찍히고 컬러룸은 지금 여기가 찍히고 점이 두 개가 찍힌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두 개가 찍힌 거면 별 수 없어. 일단 이게 굳이 제가 가면 절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가능하시면 일단 찍히네요. 이게 사실 얘가 먼저 찍히고 로우가 먼저 찍히고 그 다음에 컬러룸이 찍히고 로우 지금 컬러룸 지금 빨갛게 번데가지고 우리는 지금 다 켜진 걸로 보거든요. 근데 다 찍힌 걸로 보는데 실제로는 지금 빠르게 바꿔보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겠죠? 빠르게 왔다 하는 게 맞죠? 실수 이거를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왔다 하는 게 눈에 보이겠죠? 아, 펼쳐지는 거 꺼지지 않나. 아, 그러면은 이게 꺼지게 하는 그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앞에 클리어 디스플레이라고 있죠. 0번 디스플레이를 클리어하는 디스플레이. 브라이트 디스플레이인데 하이 아마 제일 센 거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잘 되는 라이브러리 같아요. 굉장히 활용도 높고 확장성 뛰어난. 여러가지 명령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도트넷 매트릭스 연속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잠깐만. 왜 로우가 안 지워지지? 클리어 되자마자 로우를 찍나? 클리어 시키고 다시 로우 찍고 클럼 찍고 클리어 시키고 다시 로우 찍고 클럼 찍고 클리어 시키고 로우 찍고 클럼 찍자마자 클리어 시키고 로우 찍고 클리어 시키고 클럼 찍고 클리어 시키고 아 맞다 회전했네요. 네. 원하는 대로 찍죠. 그럼 각각 한줄 찍어 볼까요? 한줄 로우 한줄 찍고 클럼 한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간단하고 888 인터넷에 떠도는 도트 매트릭스가 있으면 그거
이용해서 재밌게 도트매트를 포토가 있나? 아니면 LCD 그래픽 포토도 팔팔팔 사이즈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재밌게 가져가주거나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도트매트를 쓰고 있다. 뭐 귀엽게 약간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그런 걸로 간단하게 얼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스마일 정도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게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좀 만들 수 있겠죠. 심지어 지금 토마토매트를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코드만 잡자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동작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용법은 이거 짜장면 해놔야지 나중에. 아 제가 요즘에 뭐 이것저것 사실 게을러서 게을러가지고 지금 잘 뭐랄까 좀 많은 것들 좀 잘 안 하고 있어요. 양이 좀 요즘 멘탈 나가는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마무리 좀 해보겠다. 꽤 오래 방송한 것 같네요.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